안녕하세요, 장효준의 짱풍 골프. 오늘은 이제 프로들이 무슨 클럽을 갖고 다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 일단 이제 가방 안에 이제 무슨 용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제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아이언 같은 경우는 저는 혼마 투어 월드 7인치 투어 월드 단조 아이언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강도는 S300. 아, 이거 지워졌네. 다른 채로 보여드려야 돼. 강도는 이렇게 S300을 쓰고 있고요. 전에는 원래 S400을 썼는데, 이제 나이가 있는지 이제 S400은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S300으로 낮춘 거고, 아이언은 계속 요거로 쓸 것 같아요, 당분간은. 아이언 맛이 너무 좋고, 손맛도. 그리고 이제 3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틀 MB 712 MB를 사용하고 있어요. 3번 아이언 따로 이제 요거 아이언은 3번은 따로 구매해서 이용하는 거고, 강도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S300. 네. 아, 요 MB 아이언은 진짜 손맛은 좋은데 좀 진짜 정확하게 때려야 돼요. 이게 소리 얇다 보니까 정확하게 쳐야 돼요. 그래서 티샷용으로 이제 많이 이용하거나, 이제 페어에 공 좀 좋게 잘 낮아 있는 데에서 이제 입에 한 20m 정도 남았을 때, 210에서 20m 정도 남았을 때는 3번 아이언을 때리고 있고, 그리고 웨지. 저는 이제 52도, 58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52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이틀이거든요. 요 이제 납을 이제 제가 붙여놨어요. 납을 붙인 이유는 좀 헤드 무게를 무겁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납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치는 취향에 따라서 이제 붙이는 경우도 있고 안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헤드를 무겁게 쓰고 싶어서 이제 납을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요거는 이제 타이틀 SM4 좀 연식이 된 거예요. 웨지는 잘 안 바꾸게 되더라고요. 한번 쓰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S300. 웨지는 잘 안 바꾸게 돼요. 그립만 바꿨어요. 그립만. 그래서 52도, 58도 이렇게 웨지는 두 가지 쓰고 있고, 이제 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많이들 쓰죠, 이거. 이게 오디세이 샵 7번이라고 해가지고, 이 뭐랄까 그립 자체가 슈퍼 스트로크라 해서 이게 좀 길어요. 길게 해가지고 좀 묵직한 느낌이 있는데, 저는 요 퍼터가 진짜 퍼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이거 바꾸고 나서부터는 퍼터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따로 연습도 좀 잘 안 하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그 인치는 34인치.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33에서 한 34인치 이제 키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32인치. 그래서 퍼터는 남자 여자끼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치를 이제 줄여서 잘라갖고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틸. 유틸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구매를 한 건데, 타이틀 TSI2. 이 아주 핫하죠. 아, 감이 아주 끝내줘요. 요거 이제 샤프트는 2AD 80g X 쓰고 있어요. 80g X 2AD. 요거는 기본 샤프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유틸리티 요 진짜 잘 바꾼 것 같아요. 유틸리티 좋아요. 타이틀 유틸 이거 쳐보신 분들은 다들 좋아서 계속 치실 거예요 아마. 뭐, 타이틀은 워낙 유명한 채니까. 그리고 이제 우드 같은 경우는 제가 15도 이제 3번 우드를 쓰는데, 913이에요 913 타이틀리스트. 연식이 조금 됐는데 거의 좀 우드는 좀 거리가 제가 많이 나가서 그런지 우드는 이제 거의 좀 많이 안 써요. 파5에서나 이제 좀 한 번씩은 때리는데,
70g대 S, X 특주한 거예요. 70g대 X.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디아마나 요 샤프트. 우드는 뭐 거의 새 거죠. 이렇게. 드라이버 다들 이제 궁금해 하셨는데, 드라이버는 저희 이제 또 개인 특별 회원님께서 이제 고땡땡님께서 이제 여기 생일날 라이언을 또 이렇게 선물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드라이버 커버를 사용을 하고 있고. 아, 드라이버는 이거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TSI 3 타이틀리스트. 이제 TSI 3인데 이제 샤프트가 벤투스 60g대 X에요. 요 따로 특주해가지고 구매를 한 거거든요. 9도 로프트 각도는 9도. 아, 이거는 진짜 거의 필살기인 것 같아요. 타이틀. 다른 차를 제가 많이 안 쳐봐서 타이틀 주로 이제 전에도 913 드라이버를 썼었는데 913보다도 이게 TSI3가 훨씬 감이 이 때리는 맛이 있어요. 뭐 페이스 이 저기가 뭐가 틀리다고 하는데 그런 건 정확하게 모르겠고 이 손감이 끝내줘요. 요즘 이제 스탠드백이 있고 이제 통백이라고 그냥 아예 세우는 백이 있어요. 저는 이제 스탠드백은 이제 연습하러 다닐 때나 이제 편안하게 들고 다닐 때는 스탠드백을 쓰고 주로 이제 필드나 이제 뭐 경기 같은 거 나갈 때는 웬만하면 통백 큰 거를 써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벤티 나르디라고 이제 퍼터 유명한 메이커예요. 그래서 벌 모양 그 메이커인데 가방에 이제 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 요번 겨울에 이제 필드가 한번 잡혀가지고 이 겨울용 장갑을 이제 샀어요. 손가락이 너무 시려가지고. 아, 근데 겨울 골프는 진짜 겨울용 장갑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산 거고 이제 공도 이제 타이틀리스트 프로 V1X 요거는 이제 선물 받아서 쓰고 있는데 4피스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캘러웨이 이제 블랙 4피스나 5피스 쓰는데 선물 받아가지고 요거를 지금 쓰고 있어요. 아직 다 쓸 때까지는 볼을 안 사야지. 요렇게 장갑이 이제 이제 극세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빨아 쓰는 장갑인데 제가 손에 땀이 많아가지고 장갑을 자주 빨아줘야 돼. 양피 같은 거 끼면 이제 땀이 젖어갖고 쭈글쭈글해지거든요. 그래서 땀이 많으신 분들은 이 극세사 장갑을 뭐 메이커는 뭐 알아서 딱 고르시면 되고 극세사 장갑을 이제 추천해드려요. 땀이 많으신 분들은. 아, 요거 이제 저희 골프장 메이커죠. 보이스 캐디. 이제 이게 SL1. 요즘에는 캐디님들이 거리를 불러줘도 뭔가 이제 스크린도 많이 치고 좀 자기만의 좀 뚜렷함이 있어서 웬만하면 다 찍어서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불러줘도 또 다시 한번 찍어서 거리를 한번 체크해보고. 그러니까 요즘은 다들 뭐 시계도 갖고 다니고 뭐 기본적으로 다 이런 걸 갖고 다니죠. 거리 측정기, 보이스 캐디. 일단 티는 저는 나무 티를 써요. 티는 나무 티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제 나무 티 좀 관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자석용 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쓰고 또 쓰고 계속 쓰실 수 있는 건데 나무 티는 이제 잘못 치시면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근데 나무 티가 이제 손맛이 조금 좋고. 요거는 이제 저번에 이제 골프장에 갔다가 무슨 CC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갔다가 이제 그 우리 같이 치는 이제 회원님이 이렇게 이제 마커를 제 사진으로 해갖고 요걸 다 사주셨어요. 박땡땡 회원님 마커 이렇게 돼 있고 쓰고 있고요. 요즘은 이제 아이언 커버도 다 씌우는 추세라. 왜냐면 이제 아이언이
이제 워낙에 이제 단조 아이언이다 보니까 이제 아이언이 두 종류예요. 단조는 이제 이렇게 땅땅땅땅 여러 번 때려가지고 압축시켜서 만든 게 단조 아이언. 이제 주조 같은 경우는 그냥 꽝 한번 때려가지고 만든 게 주조 아이언인데, 단조 아이언은 채끼리 이제 부딪히면 찌그러져요. 그래서 아이언 커버를 꼭 씌워서, 근데 좀 잘 못 치시는데 막 커버 씌웠다 뺐다 하시고 그러면 이제 필드에서는 캐디님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눈치껏 내가 잘 맞는 날은 끼고 안 맞는 날은 빼놓고 이렇게 해서 아이언 관리는 깨끗이. 그래서 아이언 커버는 어뉴 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제 요거는 약간 스윙 차이도 있고 이제 힘 차이도 있고 프로들마다도 다 틀리고 아마추어마다도 다 틀린데, 일단 제일 짧은 채 웨지 58도. 58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80m 이하 잡을 때 58도를 쳐요. 근데 이거는 뭐 딱 80이다 해가지고 58도를 무조건 풀스윙 하진 않고 52도랑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것 같아요. 52도는 제가 100m까지, 52도는 100m까지 치고 있고, 이제 홈마이어는 이제 피칭이 이제 10번으로 나와요. 그래서 피칭 같은 경우는 저는 120m까지 보고 있어요. 9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40m까지 보고 있고, 8번은 160. 8번은 160. 7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180m. 9번 이제 피칭부터 이제 7번까지 제가 이제 20m씩 보거든요. 근데 6번은 190m를 봐요. 10m 차이나요. 6번 아이언은 190m. 그럼 5번 아이언은 200 보겠죠? 200. 그리고 4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210. 그래서 저는 이제 3번 아이언까지 이제 쓰고 있는데, 3번 아이언은 이제 220에서 이제 티샷용으로 까면 한 230까지도 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유틸은 티샷용으로는, 티샷으로는 아직 사용은 안 해봤는데, 이제 페어웨이에서 쳐보니까 이제 230에서 240m까지 이렇게 봐요. 이제 유틸 우드 15도. 요거는 제가 240에서 250m까지 이렇게 때리고 있어요. 아, 드라이버 거리 다들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드라이버 거리는 지금 한 270에서 280 정도, 평균 그 정도 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잘 맞으면은, 아, 공을 요번에 좀 패보자 엄청 그냥 까면은 한 300m까지도 까는데, 진짜 뭐 넓은 데 아니면은 엄청 세게 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270에서 80m. 네. 요 정도만 쳐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채는 이제 골프채는 요즘에 이제 시즌이라 골프채 이제 구하기도 많이 어렵고, 이제 무슨 채를 클럽을 뭐 선택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뭐 강도는 어떻게 맞춰야 되나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강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뭐 정해놓고서 너는 S 써라, 뭐 너는 뭐 R을 써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스윙 헤드 스피드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이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헤드 스피드, 볼 스피드를 확인했을 때 그 강도에 맞춰서 이제 뭐 무게, 뭐 그람수, 60g을 쓸 건지 50g을 쓸 건지 S를 쓸 건지 뭐 X를 쓸 건지, 그거는 이제 스윙 강도에 따라서 이제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 이제 골프를 배우시잖아요. 배운 상태에서 샵을 갔을 때 제일 약한 채를 사갖고 오세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스윙이 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좀 살살 치시잖아요. 뭐 세게 못 치니까 이제 헤드 스피드가 안 나요. 그래서 좀 약한 채를 이제 많이들 사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힘은 더 센데 약한 채로 일단 당장 잘 맞으니까 약한 채를 많이 사갖고 오는데, 이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그 담당 레슨 받는 프로님한테 얘기를 해줘야 그 프로님이
회원님은 뭐 볼 스피드가 헤드 스피드가 어느 정도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뭐 강도는 어느 정도 써야 돼요. 이렇게 해서 추천을 받는 거를 제일 추천해 드려요. 왜냐면 이제 샵에 가면은 당장 거기서는 공을 샷을 때리고 당장 읽히는 이 헤드 스피드로 거기서 추천을 해 주기 때문에. 근데 그건 다, 뭐 틀린 건 아닌데 당장은 맞는 체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담당 프로님이나 이제 내 스윙을 정확하게 알 수 아는 사람들 해서 내가 거리가 어느 정도 나가겠다 했을 때 이제 클럽을 이제 강도를 맞춰서 이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골프채는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제 3월달이라 이제 시즌 준비하셔야죠, 그쵸? 그래서 빨리 이제 골프채 없으신 분들은 골프채를 빨리 이제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제 3월달 이제 3월 시즌부터 이제 베스트 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시게 파이팅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거는 댓글로 한번 또 달아주세요. 짱풀이었습니다. Thank you.